자, 제목이 함수의 자 그래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목적이 일단 미분법은 목적이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고 그래프를 어떻게 잘 그리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한 이과생들은 미적분을 배울 때 다시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또 나오니까 그때는 좀 더 골 때린 애들을 막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다시 배우지 않고 좀 더 첨가하여 배우는 거니까 알았음?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내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먼저 보자. 일단 우리가 수학2니까 다함수에만 해당이 돼. 미적분은 초월함수까지 해당이 되는데 뭐 초월함수라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야. 뭐 x의 제곱 곱하기 뭐 2의 x승 뭐 이런 함수들이 나와요. 이런 거에 막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이해 가셨어? 곧 때리지? 또는 무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x 곱하기 뭐 ln x 로그거든요. 뭐 이런 그래프를 또 그리라고 해요. 여러분들 막 그려서 막 접선 그리고 뭐 극값 구하고 이런 거 다 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그때 그래프를 그리는 걸 다시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 골격은 똑같아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됐어요? 오케이, 갑시다. 자, 볼게. 자, 일단, 우리가 뭐가 존재하겠어, 여러분들? fx가 존재하겠지, 그치? 얘도 출발하는 거야. 그냥 쭉 하면 돼. 어떤 식으로 가는 건지. 항상 이거, 이 순서를 지켜가면서 빨리빨리 구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 당연하죠. f'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f'을 구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계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 프라임을 구해서 뭘 써먹을 건지 아시는 거야? 일단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프라임에 일단 프라임을 구한 상태에서 프라임을 구한 상태에서 얘가 0이 되는 것까지 일단 구하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얘가 이 fx가 무슨 함수일 거 아니야 얘들아? 다함수겠지 얘들아. 그죠? 얘가 차수가 커봤자 4차 이상 안 나와요. 5차 안 나와. 해봤자 4차야. 그러니까 얘가 뭐 최대 맥시멈 뭐 4차라고 해보자. 뭐 4차 이하. 문제를 출제하려면 뭐 4차 정도밖에 안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4차를 미분하면 3차일 거 아니야. 또는 얘가 4차가 아니라 3차일 수도 있겠지. 그럼 3차면 3차를 미분하면 2차일 거 아니야. 어쨌든 해봤자 요 방정식은 몇차 방정식 아니면 몇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아니면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이게 됐어. 그럼 거기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해를 구했어요. 그럼 해를 구하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는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이 해를 가지고 구간별로 먼저 뭘 따져? 부호를 따져야지. 그죠? 구간별로 부호를 따져야지. 이 부호가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 아 배웠잖아. 그렇죠. 증가감소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죠. 증가감소는 왜 하죠 여러분들? 증가감소가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뭐에 중요한 거지? 얘기해봐. 증가감소는 뭐에 중요한 거야? 그래프의 모양 아니야. 모양. 모양을 결정짓는 거잖아. 얘 부호에 맞춰서 증가, 감소, 모양 결정되는 거란 말이야. 얘기 됐어. 그럼 다시 봐. 그럼 부호에 따라서 증가감소한다면 부호가 변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부호의 경계가 있겠지. 맞아 안 맞아? 부호의 경계라는 거는 부호가 변할 때 경계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또 뭐 알려준다고 배웠어? 바로 얘가 극값이 될 수 있는 극값의 후보가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선생님 반드시 부호가 변해야만 극값이 될 수 있다고 그랬고 부호가 변하지 않으면 극값은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괜찮아?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fx가 주어지면 그거를 미분하여 0이 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그 해를 가지고 구간별로 부호 따지고 경계를 따지는 거는 자동으로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지. 이건 자동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이고 선생님 이게 존재한다면 극값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무슨 값을 구해야 되겠어? 그값 구해야 되겠죠. 자, 그값 우리 무슨 값이라고 배웠죠? 어, 졸리면 자도 돼. 백신 맞고 왔는데. 어? 오늘 화 안 낼게. 자도 용서하리라. 어, 그렇죠. 함수값이죠? 함수값이야, 내가. 그 값을 함수값,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하나 더, 함수값이면 동시에, 그 값은 함수값이면 동시에, 당연히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그렇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입니다. 위에 점이에요. 위에 존재하는 거야.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되셨지? 그럼 얘들아, 얘네 당연히 함수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 수 있겠어? X절편과 Y절편이 존재할 수 있겠지. 맞아요? 존재할 수 있단 말이어서 그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맞니? 절편도 구할 수가 있겠지. 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은 해봤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그려나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딴 거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게. 그냥 이러한 간단한 거 가지고 미적분에서는 여러분들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우리는 그냥 되게 앙상한 거, 이 암함수는 되게 앙상해. 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적절하게 할 건데 이러시는 분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서 이 fx라는 다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증감표를 이용하실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물론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증감표라는 게 뭐냐면 증감표를 통해서 구하여 그래프를 그리거든. 근데 증감표는 그냥 말 그대로 원리 원칙적인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땐 이 방법을 통해서 하면 너무 늦어.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갈 거란 말이야. 필요한 데이터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지. 자, 얘를 한번 들어보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라. 자, 우리 뭐 그래프 하나 한번 보지 보. 보면 여러분들 밑에 하나 있네요. 밑에 하나 있는데 fx 하나 있어요. 자, fx 하나 볼게. 못 그리는 얘기가 아니야. 굉장히 빠르게 이 그래프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놔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막 풀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해놓고 선생님이 어려운 거 하나 풀게요. 일단 봅시다. 자, 볼게. fx가 있어. 그럼 얘 뭐 이거 가지고 뭔가를 살을 붙이겠지. 자,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스타일을 말씀을 드릴게. 뭐 평가원이고 모의고사고 다 똑같아. 이러한 fx가 존재해. 근데 이거 위에 어떤 점에서 접선 거, 그리고 그 접선이 뭐 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막 팔 붙이겠지. 그럼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래프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가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내 말은. 내가 이해 가서 그래서 숨도 쉬지 않고 바로 가는 거야. 뭐? 숨 쉬지 말라고 했잖아. 뭐 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미분하는 거죠. 뭐 노트 있으면 뭐해. 머릿속에 있어야지. 노트에 있는 건 공부가 아니야. 머릿속에 있어야 공부야. 아, 미분부터 하는 거야. 숨도 안 쉬고 가는 거야. 보자마자 아, 니들이 적분에 들어가면 미분 안 할 것 같아? 적분해서 미분 더 많이 해. 진짜로. 그러니까 미분은 그 적분 끝까지 미분이야. 했어요. 바로 해놓고 바로 해고하는 건데 이거를 왜 고민을 하고 있어? 이러시면 안 되지. 자기가 한번 스타트 한번 끊어봐. 시간 초치기 한번 재봐. 이걸 그래프 그리는 거지 완벽하게 이 데이터를 다 알 수 있는 거지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만약에 3분 넘었다. 그럼 버리는 거야. 못 풀어. 그럼 시간 걸리는데 뭘 해. 이거 빨리 그래프 하나 그리는데 오래 걸리는데. 자, 바로 하는 거야. 빨리 가면 3 가로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요. 알았어 알았어. 2라고 3 나오지. 그러면 우리는 봐봐. 이게 능 0이니까 x가 1과 3이잖아. 돼? 돼? 봐봐 봐봐. 그럼 봐봐. 봐봐. 이거 증값 이용하지 말자니까. 그냥 바로 가자 되니까. 쓸데는 거 하지 말자고. 그냥 가는 거야. 뭐? 2라고? 3? 됐었어? 됐어? 가는 거야? 자, 1하고 3이야?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얘가 몇 차야?
3차지. 그럼 다 알잖아. 이거 증감표를 그려야만 하니? 3차 계수 양수일 때, 3차 계수 음수일 때.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 뭐니? 그림이. 이거 아니겠니? 이거일 수밖에 없지 않니? 그렇잖아. 아이 그러면 당연히 얘가 확인 안 해도 극대고 극소가 되겠지. 확인을 뭐하러 해. 이거는 표를 다 그려놓고 그 사이에 뭐가 뭐고 쓰고 프라임 부호 쓰고 F값 쓰고 하는 거야. 그래 처음에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나 저번에 했던 거니까 뭐 그리고 뭐하러 가려느냐고? 다루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야. 정우 그림이 확실하게 다 나왔나? 구체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나왔나? 아니지, 그렇지. 절편까지 구하면. 절편을 구해다 뜻 잘 들어봐. 절편을 구했다는 뜻은 당연히 무슨,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그렇죠. 축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사분면에서 완벽하게 그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결정적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야, 이렇게 그려놓고 해야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잘 들어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애들 있지. X축, Y축 그려놓고 그리는 애들과. 이거보단 이게 좀 더 나. 이렇게 이따 그리프 그려놓고 X, Y축을 붙이는 거야. 됐음? 간다. 일단 극대부터 얼마야? 빨리 날려봐. 극대. 1, 1, 1 넣어봐. 극대 1, 1, 1 값 얼마야? 1이야? 어, 1이래. 3 넣어봐. 3 넣어, 3, 3, 3, 3. 만약 3이래. 응. 확실하지 뭐. X축은 어디 있겠어? 여기 사이에 있겠지? 네.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 네. 그럼 사이 그려. 근데 어디 다각게 그리는 게 맞아? 이래 다각겠지. 맞아요. 어, 그렇지. 이거 그렸어? 그럼 나는 뭐만 그리면 돼, 얘들아. Y축 그리면 되지. Y 절편 찍어. 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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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야? 마삼이지. 됐니? 네. 응, 봐봐. 0이 여기 있겠어? 왼쪽에 있겠어? Y축이 여기 있겠어? 여기 있겠어? 여기 있겠어? 요, 만난 요 점에 왼쪽에 있겠어? 오른쪽에 있어? Y축이. Y절편이 마삼이라며.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 여기 Y가 마삼일 거 아니야, Y절편이. 얘만 이해 가.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 그려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X적 X축 Y축 그리라고. 됐음. 그럼 다 나왔잖아. 뭐야 여기 극대 극소 Y절편 다 나왔잖아. 괜찮니? 네. 아님 말고. 됐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뭐야 문제지. 이게 실제 문제야. 이게 베이스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음식 같은 거 엄마가 찌개 같은 거 끓일 때 뭐부터 해? 육수 베이스부터 하죠? 이게 베이스야. 여기에 첨가하는 거야. 이게 바로 결정적이죠. 문제 풀이에. 근데 이게 안 되면 할 수가 없지. 자 마찬가지로 4차 한번 해볼게. 얘들아 알겠니? 4차 한번 해볼게요. 아, 4차 뭐 심심하니까 하나 해보지 뭐. 그 지금 내가 저번 다음 시간에 계산력 할 때 그래프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 하는 거 할 거야. 그럼 그때도 시간 재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연습해 갖고 오라고. 그날 연습하는 게 아니야. 알았니? 어, 착각하면 안 돼. 연습을 해 갖고 나하고 확인하는 거지.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아니에요, 뭐.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지 뭐. 자, fx가 x의 4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됐어? 네, 마이너스 2야. 자, 한번 해볼게. 보자. 얘는 4차인데 선생님이 굳이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 이제 이게 보이시면 좀 편하게 가시는 거고 봐봐. 근데 fx잖아. 그럼 선생님 딱 꽂히는 거야. 그냥 4차로, 아, 4차네. 이것만 보는 친구와. 한번 쓱 보는 거지, 옆에를. 여기 봐. 여기 봐. 공부를 거꾸로 해. 내 걸 봐야지. 왜 책을 봐. 아니, 참나.
뭘 이상하게 하네. 날 보러 온 거 아니야, 학원에? 날 봐. 잘생긴 나를 봐. 어이씨. 너 꽃중년이야, 꽃중년. 웃지 마, 시청년. 가봐. 날 보라고. 자, 그러면. 어, 4차인데. 원래 보통 4차, 3차, 2차, 1차, 상수차 다섯 개 나가야 되잖아. 아니, 근데 많이 빠졌네. 그렇지. 보이시면 편한 거야. 이거 빵차지? 상수하면 빵차죠? 안 쓸게? 어. 뭐야? 우함수야. 그럼 우함수는 소연이 뭐야? 끄덕였잖아. 어, 졸리면 나 혼난다. 할 것 다 모아가지고 자빠지자면 아주 이씨. 뭐야? Y축계층이죠. 자, 이거야. 이게 우함수야. 그러니까 Y축계층이라는 걸 감을 잡은 순간. 아, 그렇구나. 그림을 그릴 때 좀 더 편리하게 가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F 프라임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새끼도 프라임 가는 거지. 뭐, 얘는 틀리니? 똑같지? 갑니다. F 프라임 하고요. 손 드시지 말고 4X에 세제곱 마이너스 4X. 자, 그럼 우리는 는0을 만들 거 아니야? 그치? 는0을 만들 거야. 자, 가시는 거죠. 뭐, 가시는 거죠. 자, 미분했으니까 이거 어, 4네. 어, 네, 이거 X네. X에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 정도 되시면 난 고마웠고. 이 정도는 되지? 그지? 영하고 2라고 마이라고 한 줄이라도 줄여라 좀. 대가리 써라 좀. 자, 그러면 됐음. 아니, 그럼 선생님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건데 되게 아니야? 네. 새놈이잖아. 마일 0 1 새놈이겠지. 근데 봤더니 4차의 개수가 여러분들 에브리바디 뭐죠? 어, 양수 플러스예요. 그럼 우리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니? 띠리리 띠리리 둘 중에 하나겠죠? 양수면 이거잖아요.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뭐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그려. 그리면 돼지 뭐, 돼지 그릴 건데 여기서 조심스러운 게 있어? 선생님, 근데요 방금 우리 우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 선생님 Y축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거라고. 어, 선생님 그러면요 얘가 Y축 기점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선생님 이럴 때랑 마이너스 이럴 때랑 둘 다 모일 수밖에 없어. 극소일 수밖에 없지. 근데 이 극소의 값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모이기 때문에. 아씨, 우함수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되셨어? 아니, 그러면 얘들아 뭐예요? Y절편 바로 나오죠. 이거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면 X축 어디 있겠어? 위에 있겠지, 병신들아. 알겠니? 이거야. 이거 하는데 뭘 오래 걸리냐고. 10분 걸려? 때려쳐야지. 알았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야? 내 얘기하잖아. 여기다가 플러스 베타 넣는 거야. 베타 붙여놓고 이제 풀어.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푸니? 그치 않니? 얘기 돼? 예를 들어 봐봐. 아유, 이뻐. 안 올 줄 알았지. 그래서 오늘 진도를 겁나 빼려고 그랬지. 너 그럴 줄 알고 미리 겁나 돈 거지, 새끼야. 아, 안 이뻐. 백신 나서 안 왔으면 웬만하면. 김대현 봐, 3일 안 왔을걸? 그 새끼 한 3일을 안 왔을걸? 백신만이. 이 플러스 베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잘 봐. 이게 있대요. GX가 있대요. 상수함수예요. 얘하고 얘하고 교점, 개수 물어본다고. K값에 따라서. 이거 가지고 좌극한, 우극한, 연속 물어본다고. 이게 플러스 베타야. 그럼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 갖고 풀겠냐고. 내 말 이제 이게 갔어. 이거는 수학이 아니란 말이야. 그려놓고 이제 생각하는 거. 어, 여기서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지. 이걸 푸는 게 아니잖아 지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느낌이야. K니까 어, 짝대기 높았나? 짝대기
알았어? 어. 에, 1, 한 거야, 이렇게. 짝대기가, 야, 극소 얼마니? 일로 와봐. 예. 마삼? 네. 극소 마삼이지? 네. K가 마삼이면. 교점 두 개. 얘 극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마삼하고 마이 4이면 네 개. 그렇지. 얘기 돼? 그럼 잘 들어봐. 이제부터 잘 들어봐. 저번 시간 중간고사 때 이거 시험 범위 때 내가 이 문제 풀었었어. 기억 안 나지? 안 나지? 남은 사람 거지 니들이. 씨, 병신들. 씨. 자, 봐봐. 아이고. K에 다른 분류야. 알았어. 그러면 잘 들어봐. 이 K와 이 GX하고 FX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HK라고 할게. 그럼 얘는 H함수지. 맞아요? K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새로운 류 함수를 만들 거야. 내 말 이해 갔어. 그럼 얘가 무슨 축이 되는 거야? K축이 되는 거지. 얘는 뭐가 되고? F, 아이고, H, K가 되는 거고. 괜찮아. 해볼게. 자, 분류 작업 해보자. 선생님, 여기부터 해보지 뭐.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지? 마 3일 때. 몇 개? 교점 몇 개? 두 개. 그지? 여기도 두 개야. 그러면 K가 마삼보다 작을 때 당연히 빵개지. 자, 여기 극대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땐 얼마야? 하나 둘 세 개지. 그 요 사이 써볼게.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삼보다 가까운 아니 클 때는 몇 개? 네 개지. K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몇 개지? 두 개지. 계속 두 개지. 그리는 거야. 그리는 거야. K값 경계값이 몇 개야? K 경계값 마삼하고 마이 두 개밖에 없지. 이거는 거지. 마삼 됐어. 그립니다. 마삼보다 작을 때 뭐야? 빵개. 뚜루루루루 빠꾸. 마삼일 때 어 두 개 색깔 이 갔어? 그 다음에 마삼하고 마이 4일 때 몇 개? 점프 맞죠? 네 개. 마이일 때 세 개. 맞아? 네. 안 돼, 씨. 마이보다 클, 뭐야, 마이보다 클 때 몇 개? 두 개. 다시 여기다 빵꾸. 영원히. 이해 가셨어요? 됐어요. 중요해서 이거 했었지? 형, 나지? 그럼 또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야.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뭘 물어보느냐? 쓸데없는 게 아니죠. 쓸데없는 게 아니고 또 물어보는 거죠. 야! 마삼 조사해봐. 얘 마삼일 때 얘 물어보는 거야. 맞지? 좌극. 0, 우고, 4. 불연속이지? 맞아? 어렵니? 아니잖아. 어, 눈깔이 처음 보는 새끼 눈깔이야, 이씨. 아, 이거, 마찬가지죠? 좌극, 우극, 다르죠? 네. 괜찮냐고. 네. 그러면 자, 더.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HK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K의 개수 몇 개? 2개. 알겠어? 이런 식으로 베타가 붙어버리는 거라고. 내 얘기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면 나는 개빡치겠지. 이건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셔야 돼요. 또 해볼게. 또 해볼게. 오늘 할 내용들이 다 이거야. 또 해볼게.
돌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고 있지? 봐봐. 또 거기다 또 해볼게. 유치가 되죠. 베타를 또 해볼게. 베타가 또 어떤 베타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 했어요? 네. 뭐야? 닫힌 구간이지. 네. 마산부터 영까지. 됐음? 네. 우리의 맨 뒤쪽에 나오는 최대 최소 정리야. 닫힌 구간에서 fx가 연속일 때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야? 네. 짜내는 거지. 이거 그걸 못 그러는데 병신같이 이걸 제대로 못 그러지. 이걸 어떻게 구하니?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도 못 찾는 애들인데. 그렇잖아. 마산 찾는 거야. 뭔지는 모르겠어. 한 이쯤에 있겠지. 마이보드 왼쪽에 있겠지. 영은 어디야? 여기겠죠. 그거 해보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를 당연히 여기부터 해가지고 띠리리리리 어딘지 모르겠어. 아 귀찮아. 모르겠어. 대충 모르겠어. 마산을 대충 했어. 그 우리가 찾아야 될 값은 몇 개야? 세 개야. 세 개라고. 여러분들의 대가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으세요. 하나 둘 세 개를 보는 거야. 그리고 세 개를 다 구해. 그 당연히 얘는 무슨 값이 되겠니? 그렇죠. 괜찮아? 네. 네, 물론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만 확인하라고. 내 말 이해 갔음?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설명할 때 곧 나와. 내가 하는 말. 여기까지 내가 저번에 수업을 안 했었나? 안 했었나? 응. fx 나오고 어떤 구간에서 최대 최소값 구하를 하면 무조건 값을 4개를 구하는 거야. 한거 같은데. 값을 4개를 구하는 거야? 했었지? 응, 그렇지. 어우, 고마워. 양, 끝값. 그 안에 극대값, 극소값. 일단 기본이 4개. 물론 3개밖에 없을 수도 있어. 방금 같은 것처럼. 그지? 그걸 구해서 그 값 중에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하시면 게임은 끝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그래프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723번을 좀 볼게요. 723번을 좀 보자. 723번. 자, 볼게. 봤어요? 오케이. 자, 봤더니 자, 뭐라고 했냐면 F에 X 있고 얘가 x의 얼마? 3승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대요. 근데 얘가 극대가 되는 점 극소가 되는 점을 p하고 q라고 할 때 전 p와 q와 원점을 꼭지점을 하나씩 opq를 구하라. 일단 이따가 하지 안 풀지 너희들은. 그지? 이따가 a18 안해 이러지. 그잖아. 하늘에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 여기 안 들어오잖아. 들어와? 안 들어오죠? 괜찮아요. 괜찮아. 일단 내가 제일 먼저 하라는 짓거리부터 하는 거야? 오늘 배운 대로 해야지. 배운 대로 하라고 내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 가볼게. F5. 3x의 제곱, 마이너스 3는 0. 자, 그러면 3으로 묶으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되잖아. 그치? 그럼 그리면, 숨두시며 그리는 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1, 1이겠죠. 괜찮지? 그럼 이 새끼 극대교 극소인데? 당연히 병신 아니고서야 y축은 당연히 정확하게 가운데겠죠. 맞죠? 내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은 알텐데 여기 만난 요 점 승현아 뭐라고 하지? 변곡점이라고 하죠. 고마워. 자, 그러면 애기들아 봐봐. 그럼 X축도 이렇게 가운데라는 편견은 버리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1일 때가 얼마니? 1이면 빨리 계산 안 해 씨. 마사냐? 마이너스 4. 그렇죠. 마이너스 1이면 얼마니? 0. 어? 마이너스 0이야? 믿어? 마이너스 1이면 0. 0이야. 믿을게. 대니어스면 안 믿죠 내가.
이게 어딨어? 이게 와, 이게 와이 됐고요. 이게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맞습니까? 어! 너 봐봐, 소름 지르듯이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씨, 이게 감정이 없어. 씨, 로봇 같아. 형이 왜 그래요, 그러지? 왜 그럴까? 아, 왜 이렇게 지금 자신이 없어? 접점이면, 이게 뭐지? 그지? 야, 씨, 그러면 이 새끼가 이렇게 된 얘기인가? 이 새끼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건가? 뭐야? 뭐야? 중군. 플러스? 그렇지, 이겨야지. 맞죠? 배웠잖아. 배운 대로 하자고. 하기 싫은 말고. 그러면? 아니, 근데 봐봐. 얘를 곱하면 거꾸로 얘가 나와야 되겠지? 네. 거꾸로 구하는 거야. X는 1차겠죠? 네. 플러스 1이지? 네. 마이너스 2가 이거 나오겠지? 네. 어허, 쌤. 여기 2네요. 알았어? 아니, 뭐 또 처음 보는 것처럼 또, 아씨. 아, 잘 나오다가 또 왜 그랬어, 여기 또. 잘 나오다가. 이봐, 이제, 아, 하겠어. 자도 돼, 승현아. 백신 패스야, 백신 패스. 괜찮아? 네. 됐어요? 보자, 보자. 선생님, 접네요, 여기. 아, 여기가 2네요. 괜찮지? 그럼 봐봐, 얘들아. 그때 내가 무슨 얘기 했는데 기억나니? 그렇죠, 비루관계. 그니까 한 문제 갖고 조지는 게 수학 잘하는 애들인 거야. 뭐 못하는 애들이 이것저것 한 문제도 제대로 안 풀고 그냥 막 하시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게 나와. 한 문제만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라고. 어, 혹시 혼내님 저번에 비교한 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몰라? 이거 다시 찾아보는 거야. 또 공부해보고 다시 와서 아 맞다 이제 보이네 뭐 이렇게 나와야지. 얘기하면 뭐해? 이게 되게 나죠 이렇게. 맞니? 이게잖아. 뭐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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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 띠리리리리리리. 그지? 네. 오케이. 한번 해보자. 선생님, 여기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라니 병신들아. 한 칸. 그렇죠. 여기 얼마야? 그렇죠. 여기 얼마야? 그럼 앞으로 이거 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지? 이걸 모르,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지? 요 숫자 하나 갖고 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비율 관계라는 거야. 아셨어? 어, 그래서 편리하라고 배우는 거지 비율관계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오케이. 일단 비율관계 알면 좀 편리하다는 거 그것뿐이야. 그냥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냥 툴이니까. 자 갑니다. 올라갑니다. 여하튼 되셨고 나 이제 뭐 할 거냐면 X축을 찾을 건데 여기가 0이라서 X축이잖아. 됐지? 나 이제 뭐 하는 거야? 극대 극소 원점 Q를 지나는 삼각형 OPQ래요. 그럼 극자 그, 여기, 뭐야? 극대, 이거 뭐야? 극소, 여기 뭐야? 원점.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죠? 넓이 구하시면 되죠. 자, 2분의 1 곱하기 요거 길이 얼마야? 1이겠지. 높이는 얼마야? 어, 4죠. 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림 그 못 그리면 병신 내는 거죠. 되셨어요? 넘어가자, 가자. 724번. 자, 보시면, 아유, 또 뭐가 나왔어. 자. 봐봐. 얘들아, 주목.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더 문제를 앞으로 많이 풀 거야. 어? 나는 많이 풀어서 이제 풀기 싫어, 나는. 이게 안 풀렸잖아. 어, 내가 그만 보고 싶어, 소영문. 어, 지겨워, 죽겠어, 그냥. 자, 근데, 봐봐. 봐봐. 직업인데 해야지, 뭐. 네. 해야지, 뭐. 근데, 봐봐. 어, 얘들아, 그냥 무작정 들이대지 말고, 좀 보면서 들이대.
아까는 아까 정우에게 또는 뭐 우함수, 기함수 찾을 수 있는 건가 확인해도 괜찮은데 이 상황을 봤더니 얘 3차고 2차니까 짝수함수 섞여 있으면 일단 우함수, 기함수는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럼 버려. 그러면 선생님 다시 또 유심히 보는 거야? 들이대지마. 자, 한번 내 실험을 해볼게. 의규. 여기다 그냥 뭐가 보이니? 이거 바라봐봐. 뭐가 보이니? 어, X 뭐. X는 나도 보여. 그건 FX이고 X야. 어. 그렇죠. 저게 보이셔야 되는 거. 그럼 묶었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건데, 여기야. 아무리 해줘봐. 거기까지가 한계야? 아니잖아. 너의 한계는 아니잖아. 너의 꿈은 세계로 가야지! 월드스타 의규. 그렇죠. 오. 벤츠 타이지? 갑니다. 이거죠. 야! 공짜로! 뚱! 뚱! 두 개 나오죠? 0,1,2 세 개 나오네요. 그럼 감 잡는 거지. 바로바로 고고 싱! 차! 얼마? 빨리 얘기해라. 나 지금 뭐 한 건데? 잘 보고 얘기해. 볼 기웃거리 새끼야. XY편이죠. 난 급급한 거 아니야. 미분 안 했잖아, 지. 왜 그럴까, 형님이? 마일? 봐봐. 마일? 인수분이 안 돼? 1, 2잖아. 아, 1? 0? 1? 2. 그지? 간격이 똑같지? 이거 뭐야? 이 그림 되지 않냐? 아니야? 씨, 뭐 정신 아니야, 씨. 맞죠? 그래프를 가지고 놀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미분을 하는 거야. 이게 돼. 해볼게요. 해볼게요. F에 미분을 했더니, 선생님,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하면은 3X로 촘촘 하니까 X 마이너스 2잖아. 그죠? 됐습니까? 네. 그 영어가 얼마예요? 2죠. 응? 6X 맞잖아. 이게 플러스 2까지 해도 되는데. 아, 바보예요. 아씨, 의기 닮아가네. 응? 아, 우리 우기 닮아가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우기 닮아가면 안 되는데. 됐죠? 예. 어떻게 됩니까? 아, 3에 넣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얼마, 플러스 얼마? 아니, 플러스 2래. 어, 자꾸 우기 닮아가네. 씨, 안 묶여지네, 그지? 안 묶여지지, 얘들아. 안 묶여져? 어, 안 묶여져. 됐어요. 그럼 얘들아, 봐봐. 30 생각해봐. 이거 무슨 뭐, 값 구하라는 건 아니겠지? 어, 굳이 구하려면 구하면 되는 거고. 그래, 공식 어디 구할 수는 있지. 돼? 되냐고. 근데 봐, 문제 봐. 뭐라 그랬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t,ft 접전을 y절편이라고 할 때, y절편을 gt라고 하지. 야, 그럼 갑자기 여기서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된 거야? 그렇지. 여기서 문제 첨가한 게 조미료가 뭐냐면 접박 넣은 거야. 접박 넣고 또 이제 해보라는 거지. 그러면 상식 생각을 해봐. Y축이 어딨어, 얘기들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만약에 T가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접전을 긋겠지? 네. 그럼 여기가 T일 거 아니야? 그럼 만난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GT가 되겠지? GT가 그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자고 그랬으니까. 이게 되는 거 맞아? 거기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좀 풀어볼게. 이제 그림은 대충 베이스 깔아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해보지 뭐. 접선. 자, t,f 뭐에서 얘들아? t에서의 접선 아니니? 그럼 첫 번째 유형이잖아, 맞죠? 접점에서의 접선망 형식이니까
걱정돼. 시험 끝나서. 여기가. 아가씨가. 자, Y는 불러봐. F에. 프라임 T. 가로치고 X 마이너스 T. 더하기 FT. 됐죠? 그럼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이거 다 때려 넣지 말고, 이거부터 하고. 우리 뭐만 알면 돼? Y 대표만 알면 되지. Y다 뭐, X다 뭐 집어넣어? 그렇죠. 그냥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세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TF 프라임 T 더하기 얼마야? FT지. 맞지? 되셨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GT가 되는 거야. 이해 가졌어요? 바로 가는 거야? 자, 그럼 바로 GT를 구할 수가 있죠. 알았어, 알았어. 달려볼게. 이게, 이게 F 프라임이니까, 그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T를 곱해서요. 마이너스 3T 상승? 플러스 6T제곱? 마이너스 2T? 뒤에 FT 더 해야 되겠죠? 맞죠? 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얼마? 2T. 됐지? 이게 GT야. 새로운 뉴 함수 나왔지? 새로운 뉴 함수가 몇 차야? 3차죠. 됐습니까? 이 3차 가지고 또 지랄하는 거예요. 개짜증나지? 그지? 개짜증나는 거야. 아이씨, 더러운 새끼, 그지? 에이, 더러운 새끼, 해줄게, 내가. 계산해줄게, 이 새끼야. 이러면 마이너스. 2t의 3승. 얼마니? 플러스, 3t의 제곱. 어디죠? 디죠? 이거죠. 됐음? 나는 깔끔하네. 문제 보였어. 이거 극대우소. 또, 또,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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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 아, 아,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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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지? 능력. 마이너스 6t를 묶어. 그럼 0하고. 여기 빨리 1이지? 네. 나부터 산수 들어 젊은 놈들이 씨. 티 영어가 얼마? 1 으쌰 으쌰 이거 몇 차야? 3차인데 마이너스지? 오케이 또또 이거지 그치? 얼마? 0 얼마? 1 됐어. 여기 뭐? 극소 이거 극대 됐음. 그럼 뭐예요? G 0하고 G 1인데 뭐 하라는 건데? 둘이 극대 극소 뭐 하라는 건데? 더하래. 더하면 되지 뭐. 해. 그래도 너무 뭐야? 어디서 어디 너? G형 얼마? 0. G1 얼마? 1. 더하니까 얼마? 1. 오케이 말해? 됐어요. 계산 문제야. 넘어갑시다. 자, 유형 5번 보시면 거기 극대극소를 이용한 미정교수 나왔죠. 자. 극대 극소를 이용한 이용하래. 그래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그 첫 번째 유형이야. 미정계수를 구하는 그 첫 번째 유형인데 나랑 뭐 할 거냐면 문제 읽을 거야. 문제. 자, 문제를 읽을 거예요. 자, 어떻게 읽는지 잘 봐봐. 727번은 뭐 다 하는 거고. 자, 720 9번부터 갈게. 됐어? 응. 앞에 건 쉬우니까. 729번 보자. 자, 뭐라고 하니? 잘 봐봐. 잘 봐봐. 좀 생각 좀 하면서 풀자. 아이고. 자, FX 일단 써볼게요. 여러 가지를 선생님이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면 해보세요. 계산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것저것 좀 설명 좀 많이 하려고 그래. X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야. 근데 봐봐. 이거 알았어.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극대와 극소의 절대값이 같고 서로 부호가 틀리대. 이 얘기가 앞으로 뒤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잘 들어. 극대 극소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 서로 다르대. 극대하고 극소하고 절대값의 부호가 서로 극대값과 극세 극소값. 그럼 얘들아 한번 설명을 해봐. 얘가 3차 아니니? 그럼 얘가 일단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미분을 했다고 쳐보자. 쳐볼게. 3x의 제곱 6x 마이너스 9야. 그러면 뭐 3으로 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해서 x값이 두 개가 나오죠. 뭐하고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인가요? 이게 나오죠. 됐든 네.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럼 얘가 얼마? x가 마이너스 1, x가 얼마? 3일 거예요. 그지? 네. 출발자. 극대지? 네. 극소지? 네. 그러면 극대와 극소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더했을 때 0 나온다는 얘기지. 네. 그럼 얘는 바로 x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요 놈과 요 놈의 정확하게 반을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되겠어? 얘가 변곡점이 되는 거야. 맞죠? 아니야? 맞잖아. x축이 가운데 있어야지. 그잖아. 그래야지 이 값과 이거 정확히 반대부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아, 그렇네. 아, 그렇네. 그럼 애기들아, 봐봐. 그럼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여기가 3이지. 그러면 y축은 어디 있겠어? 마일과 3의 가운데가 어디야? 1이지. 그럼 뭡니까? 되나? 이쯤 되겠죠? 아니야? 아, 이거 그림이 병신 같아서 그래. 아니냐고. 봐봐, 다시 봐, 다시 봐.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였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며. 여기가 얼마야? 3이잖아. 거기 가운데 값 해. 얼마나 없어 되지, 이거? 이거 x1이겠지. 맞아요? 네. 그럼 어디겠어? 내가 말을 잘못했나? 이 y축 여기 있어야 되겠죠? 아니, x축 여기 있어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괜찮아. 네. 이건 맞잖아. 그래야 값이 반대부일 거 아니야. 네. 아, 이거 접으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쵸? 네. y축은 x가 1일 때가 아니라 x가 0일 때 아니야. 아니야? 네. 어디 있어? 여기 가운데겠지. 이게 y축. 네. 이게 x축. 됐습니까? 네. 아, 병신 그랬어? 병신. 이해 갔죠? 네. 이 그림을 못 그리고 문제를 못 푼다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보는 거야. 다시 봐. 얘들아, 무슨 값 구하는 거니? K값 구하는 거지. 네. K값이 뭐야? 의미가 뭐야? 세훈이 뭐야? 하나, 둘, 셋! Y절편. 그렇죠. 여기에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얘들 해볼게. F의 마이너스 1과 더하기 F의 뭐, 3을 더하면 얼마나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겠죠.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거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니, 얘들아? K까지 나오겠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F-1값 넣고, F3값 넣고, 더하면 빵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K 나오겠죠. 됐음? 네. 됐나요? 네. 자, 731번을 할 건데, 잘 봐봐. 야, 한 문장 하고 싶게, 한 문장 하실게. 도와줘. 자, 봐봐. 선생님이 하나 보너스 하나 알려줄게. 빨리 봐. 보너스 하나 알려줄게. 근데 이거 써먹으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서술형에 쓰면 안 돼? 네. 알았지? 볼게. 731번. 봤더니, 여기서 무슨 말이 중요한 말이야, 정우야? 극대와 극소가 고마워 원점의 대칭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변곡점의 x좌표가 0이란 소리야.
그러면 잘 들어. 변곡점만 구하면 되는 얘기지, 맞지? 네. 얘기 들어봐. 써먹으면 안 되는데 수트로에는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소매들 다 써먹어. 자, 여쭤볼까요? F에 미분을 하여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들은 뭐라고 하죠? 극값이 되게 하는 X지. 돼? 투미분이라는 게 있어. 두 번 미분하는 거야. 얘가 0이 되게 하는 X는 변곡점의 부호야. 아, 변곡점의 해야.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럼 봐봐. 봐봐. 이제 그래프 없이 바로 가볼게. 지금 얘가 식이 우리에 막 따지면 안 돼. 학교생한테 가가지고 이 변곡점 아니면 너 싸대기 맞아? 그러면 안 돼. 그냥 알았지? 알고만 있으라고. 우리 막 따진다 또 이제. 왜 변곡점 안 가르쳐 선생님이 막 그럼 나 욕먹어? 그러지 마. 됐죠? 마이너스 X다. 해볼게. 원미분 가자.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 마이너스 2의 X의 마이너스 2. 무슨 정례사 같지 않냐? 자, F의 두미분 갑니다. AX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됐어. 좋았어. 예. 여기 갑니다. 여러분의 X를 여러분의 A 마이너스 2입니다. 됐어. 0이야. A가 얼마야? 2입니다. 바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나오면 바로 변곡점 깨달으시고 바로 풀이 들어갑니다. 아셨죠? 오케이. 어차피 니들 내년에 써먹어야 돼. 되셨어요? 이런 느낌. 그래서 A는 바로 2다 얘기야. 만약에 정석대로 푼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어디서 스톱 시켜야 돼? 여기서 스톱을 해야 돼. 그럼 봐. 그럼 일단 뭐 하겠어? 여기야. 여기 안 할 거야 이제. 여기서 스톱했어. 뭐 해야 돼? 그냥 날 쳐다봐 이 새끼야. 널 질문했는데 이씨. 또 딴 생각해. 하던 대화라니까. 왜 딴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 그래. 왜 자꾸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냐고. 그런 거 내가 이렇게 알려주잖아. 이거 뭐해서 얘들아? 넌 0에서 이거 인수분해 하겠지? 네.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되네. 안 되네. 그지? 그래도 딴 거 없었어? 이거 지울게요. 정석대로 할게요. 의규 따려 나중에. 의규 때문에 못 살겠어. 봐봐. 의규 이렇게 하면 돼. 승인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이? 한 개만 얘기해줘. 잘하고, 이씨.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근데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극대화. 극소가 원점의 대칭을 했으니까 뭐를 가정하고 한 얘기야? 극대극소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프라임이 0이 되게 하는 요 해가 반드시 몇 개 있어야 돼? 그렇죠. 되셨어? 그러면 들어봐봐. 신시아씨 격조하지 마. 이렇게 있지? 그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알파야. 뭔지는 모르지만 베타야. 이 알파와 베타의 요 가운데 요 점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왜? 원점에다 대칭이 됐잖아. 이해갔어? 이해갔냐고? 그럼 뭐야? 오! 선생님! 오! 오씨 등차수열 등차중앙 알파 플러스 베타 2로 나누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두 군의 합이 얼마라는 얘기야? 0이란 얘기지.
두 군의 합이 1분의 이거지? 얘 0달러 맨인 얼마? 2. 2. 그죠?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 이거야. 이거는 만약에 선수령으로 나왔다면 그렇게 쓰셔야 되고, 아, 객관식령으로 시간 겁나게 없는데 언제 이거 만졌어? 바로 변곡 9에서 바로 가라고. 됐음? 네. 체크를 하는 거야. 뭐 얘기했어? 잘 들어봐. f'x가 0이 되게 하는 해. 그게 뭐야? 거기서 국가 간다고 그랬지? 네. 자, 이렇게 생각 해보자. 나는 이렇게 생각 해볼 거야. 잘 봐야 돼? f'x를 선생님은 g 함수라는 새로운 함수로 볼 거야, 그냥.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gx라고 복할게. 됐어?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문제보단 얘를 새로운 함수로 봐서 그걸 가지고 지지구 복구하는 고난도 문제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그냥 프라임만 보지 마시고 내 얘기가 뭔지는 아직 몰라. 잘 모를 거야. 어려운 문제 안 풀어봤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는 점점 느끼게 될 거예요. 10년 건 뭔지 알아? 미분은 풀수록 문제 많이 풀수록 점점 할 게 많고 점점 늘어. 깊이가 조금씩 늘어. 진짜 되게 신기한데요 얘가. 그리고 재미도 느껴. 적분 들어가잖아? 분명히 저건 그럴걸? 선생님 미분이 더 재밌어요. 적분은 계산만 많은 것 같아. 이런 얘기 나올 거야. 미분이 재밌네요? 진짜 그래. 재밌어 미분이. 할수록 재밌는 데가 미분이야. 진짜 재밌거든? 많이 느끼셔야 돼. 그냥 봐봐. 거기에 첫 번째 문제를 좀 볼게. 그림이 나왔어. 그림물. 난 지금 그림물 뭐 할 거야. 이렇게 돼 있어. 되셨죠? 내가 지금 할 그림이 뭐니? 이게 f 프라임 x지. 맞아요. 요게 뭐야? 이게 0 되는 값이잖아, 이씨. 그죠? 네. 뭐야, 이거. 맞죠? 마불, 띠. 맞죠? 정확하게 안 그래도 된다니까? 야, 그 값이구나. 아싸라 방구. 오케이. 가는 거야, 이렇게. 자, 가는데, 저 문제는 뭐냐면, 얘가 원탑인 건 확실하죠? 극대니까. 근데 극소값 이 두 개는 누가 큰지는 나도 몰라. 체크해야 돼. 얘기 되니? 네. 이게 되니? 오케이. 자,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을 뭘 물어봤습니까? 합을 물어봤죠? 근데 잘 들어봐. 요 f'x에 식을 줬지. 그럼 봐봐. 얘는 이렇게 보지 말고 자꾸 프라임을 보지 마.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야. 프라임을 자꾸 프라임을 써놨더니 자꾸 F를 생각하더라고 애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섞여 생각하더라고. 그러지 말라니까? 나는 얘를 아 물론 되는 친구들은 바로 돼요. 안 되는 애들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잖아? 하는 거야? 불러봐 G, X는 어떻게 되는가 얘기해라. 띵띵띵 회색이 나왔지? 해 뭐뭐야? 아니네. 아 뭐야 이씨. 뭐야? 아 이게 F야? 200 4000번. 아니야 내가 만든 걸로 해 그냥. 내가 만든 걸로 할게. 예. 그럼 여기 선생님이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할게. 됐어요? 내가 할게 그냥 할게. 일어나. 아 여기 있어. 백 도와줘봐.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죠. 앞에 뭐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걸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잘 봐봐. 선생님이 F의 X를 AX의, 뭐 지금 이게 몇 차일까요? 프라임이니까 4차겠죠. 맞아? 네.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선생님, F'X, 즉, FGX는 최고차가 최고차가 4 A X의 세제곱 10으로 되겠죠. 네. 4에 들어간 거야. 여기 4에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됐어? 네. 그 우리가 모르는 애는 몇 개밖에 없어. 네. A 하나밖에 없지. 네. 여기서 힌트 하나 딱 줘요. 뭘 준다? 힌트 하나 준다. 뭘 주는지 알아?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줘. 그럼 뭐야? 여기다 그렇지. 10 넣으면 이게 뭐 나와야, 아니 0 넣으면 얘 뭐 나와야 돼? 그렇지. 여기서 무슨 값 나와? A값 나오지? 갖다 쳐 넣어. 여기 쳐 넣으라고. 그럼 뭐야 이게? GX? GX가 뭐죠? F? 프라임 X지. 그럼 우리가 적분을 배웠잖아? 그럼 얘 적분시키면 FX 구하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어? 이해 갔냐고요? 그렇게 사고가 되셔야 돼. 좋아요. 내가 이거 좀 어려운 거 했으니까 745번을 좀 가보자. 745번하고 여기를 넘어갈게요. 패스할게요. 자, 45번 가볼게요. 문제 재빨리 읽어봤더니 이거야. 그래프를 가지고 놀아라. 그래프를 가지고 놀아야 대학 간다. 자, 읽어 이지 얘들아? 근데 이게 무슨 그래프야? F? 프라임 X지? 네. F'X니까 프라임 바로 이거하고 이거 보자마자 뭐 해야 돼? 빨리 얘기해봐. 방금 했던 점 해봐. 에헤이 안 되네. 이렇게 만들어야지. 얘가 이거에 해내니까. 그지? 그건 또 뭐가 문제야? 앞에 최고차 개수가 문제인 거 아니야? 근데 FX 몇 차라고 그랬어? 써있죠 여기? 개수만 써있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되겠어 애기들? 그렇죠. 그렇죠. 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네. 그럼 얘가 이제 0이 되면 x값이 2라고 2잖아요.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영역, 플러스 영역, 마이너스 영역이니까. 아이고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자. 아이고 내려갔다 이제 올라가자. 내려갔다 이제 올라가자. 극소? 네. 극대? 네. 괜찮은. 자 이제 문제 뭐였어? 극소가 마이너스 2래. 그럼 뭐야? fx 나왔죠? 마이너스 2의 x의 세제곱 ax제곱 더하기 bx 여기 c야. 잘 봐봐. 봐봐. 얘를 미분을 하면 얘랑 맡아야 되지. 네. 마이너스 u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z. 네. 그죠? 그럼 두근이 1과 2잖아. 네. 그럼 뭐 나와? 두근의 합 3분의 A죠? 네. 얘가 뭐 나와야 돼? 3이죠? A가 얼마 나와요? 9죠? 따라한다. 마이너스 얼마야? 6. 어? 맞죠? 어, 6분의 B죠? 네. 얼마야? 2죠? B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12이 나오죠? A, B 나왔죠? 네. 됐어요? 네. 뭐 하라는 거야? 극소값이 마이너스 2니까 극대값 구하래요. 그거 왜 줬을까? 얘들아, 네. 세훈이 얘기해. 극소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왜 줬을까? 이거 왜 줬을까? 극소가 마이너스 2. 아, 마이너스 이거 왜 줬을까? 1 넣어가지고 C 구하는 아, 이, 어? 1 넣어가지고 C 구하는 어, C 구하려고. 그렇지. C 구하려고. 요 지점에서 극소니까 맞지? 어 그래서 C 구하려고. 그래서 X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온다. 그거 가지고 C 구하라는 소리야. 그럼 A, B, C 다 구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물어볼 건 다 되잖아. 괜찮습니까?